안녕하세요. 여성 전문 한의사 강남 한의사 이음 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생리 전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한 진짜 이유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음 여성 한의원 홈페이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생리할 시기가 다가오면 몸에 나타나는 평소와는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 이것들을 생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슴, 그러니까 유방이나 유두 부위로 통증이 느껴지거나 뭔가 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느끼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사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 증상을 한 번 정도는 겪어봤을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좀 가벼운 증상만 느끼고, 아, 곧 생리가 오려나? 하는 정도, 신호 정도로만 느끼시죠. 뭐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심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이런 생리 관련 증상들을 진료를 하면서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이렇게 너무 심한 분들은 그 동반하는 증상 등에 따라서 진짜 원인이 따로 있고요. 그 진짜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흔히 이 증상의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로 알려져 있죠. 배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 안에 수분이 정체돼서 이렇게 가슴이 붓고 아프다는 원리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모든 여성이 같은 조건이죠.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심한 통증을 느끼고 어떤 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을까요? 네, 제가 진료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생리 전에 가슴이 심하게 붓고 아픈 분들은 일정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거나 원래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즉,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증상의 진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요, 이제 생리 전 가슴 통증의 모든 경우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벼운 통증은 스트레스와 관계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는 증상일 때, 그때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심한 스트레스 상태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게 이제 어떤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스트레스가 원인인 분들은 동반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보통 생리 전 감정 기복입니다. 생리 날짜가 다가오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틀 전부터 별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가 갑자기 막 우울해져서 눈물도 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생리가 다가오면 짜증이 잘 나면서 유방이 심하게 붓고 아픈 분들은 원인이 만성적 스트레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 기복 이외에도 편두통이나 열감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간혹 이 증상 때문에 혹시 유방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증상 자체는 유방암과는 별 관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암은 그 증상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고요. 그리고 설사 통증이 있다고 해도 이게 생리 주기와는 관계없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매일 1, 2분만 투자해서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그날 느낀 감정만을 쓰는 감정일기를 쓰다 보면요, 내가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나나 혹은 어떤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란 걸 인식하게 돼요. 이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감정을 좀 편하게 만들고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브라를 해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면요, 세포의 지방산 균형을 잡아줘서 유방의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유방 조직의 에피네프린 수치를 증가시키는데요, 만일 끊기가 힘들다면 그 생리 전 기간만이라도 좀 줄여보세요. 네, 다섯 번째, 카페인, 설탕, 소금, 유제품 등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위 식품들은 유방 통증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만으로 이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한의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심한 원인을
간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간울이라는 거는 뭔가 분노의 감정 혹은 억울함 등의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내 몸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뜻하는 한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우를 풀어줄 수 있는 시오, 상부자, 작약, 수자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대개 이 증상은 어떤 뭐 형체를 갖춘 질환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서 호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오늘은 생기 전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한 진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 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음 여성 한의원 검색해주세요. 이상 이음 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